제가 오늘 아침부터 쫙 이렇게 우리 제품 먼저 잠에서 깨서부터 씻고 바르고 지금 모든 걸다 우리 정말 좋고 싼이 제품을 애용하는 이 습관 때문에 제가 건강하고 점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뻐진 게 저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을지 몰라도 정말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애터미 제품을 만나서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돈은 점점점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이렇게 좋고 싼걸 여러분 혼자만 쓰실 건가요? 정말 여태 감사한 분들 많았잖아요. 사랑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는 감사함을 사랑을 그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표현을 하시라고 정말 좋고 이싼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달하시라고 우리 감사 편지도 써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제품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많은 제품들 중에 이제 한 8개 정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해모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이 해모임을 만났을 때 면역이 너무나 안 좋아했었어요. 점점점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밤마다 두드러기가 나고 정말 귀에서는 또 이상해지는데 결론은 면역 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달받았을 때 면역력에 좋단다 이 말에 아 그렇다라면 보약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어보자. 면역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면역 저하로 인해서 몸이 이상해지는 거 제가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 해모힘이 그냥 힘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해모글로빈 수치를 올려서 힘을 난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 약자를 보시면 HIM, 예, 그 H가 헤모토시스의 조혈의 약자고 I가 이뮤니티의 면역의 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혈과 면역을 가날한다. 그런데 박사님들이 조혈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약재들이 어떤 게 있을까? 백두대간을 쫙 훑어봤더니 어떤 게 있다고요? 천궁, 당귀, 백작약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당귀는 여성의 정말 보약이라고 하죠. 생리불순, 뭐 이렇게 빈혈. 그리고 천궁은 혈액순환에 정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작약은 뇌질환, 간 기능 이런 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데 얘들을 그냥 한약처럼 폭폭 삶은 게 아니고 재조합하고 재구성한 천연생약 복합 조성물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면역에 있어서는 네. 면역력이 가장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암환자 어린 아이들보다도 가장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암세포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게 NK세라고 합니다. NK세는 내추럴 킬러셀인데요.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내 몸의 염증, 바이러스들을 잡아먹는 그런 세포라고 합니다. 우리 백혈구 중에서도 가장 힘센 백혈구. 그리고 자, 사이토카인을 생성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백혈구가 NK셀만 있는 게 아니고 B세포, T세포도 있다는 거죠. 거기는 뇌에서 신호 전달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그런 세포들이래요. 뇌에서 신호 전달을 받는 단백질로 구성이 된 그게가 사이토카인이라는 거죠. 이 사이토카인을 생성하고 개선한다는 이 말에 의학계에서는 굉장한 논문 자료고 이슈라고 합니다. 결론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증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면역력 증진.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죠? 내 면역, 내 이웃의 면역, 내 가족의 면역을 진짜 우리 해모임은 사랑으로 저는 전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가격이 한 박스에 14만 8천 원. 그런데 네 박스에 30만 6천 원에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뭐니 뭐니 해도 면역에 있어서는 장입니다. 예. 그래서 장 건강이 나빠지면 장이 면역의 70%를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유산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옛날부터 유산균 했나요? 아닙니다. 아프면 어디를 갔다고요?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처방해 주는 게 항생제예요. 항생제가 영어로 안티바이오틱스라는 거죠. 안티 여러분 들어보셨죠? 반대. 나쁜 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해서 좋은 균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내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나빠지죠. 악화가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유해균이 점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점점점 악화가 되는 이 장내 환경을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로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위장에서부터 항문까지 위장 소장에 좋다는 락토바실러스균, 대장에 좋다는 비피더스균이 몇 종이 들었느냐? 우리는 12종
2종이 들었습니다. 10종이 들었다고 했는데 캐나다 러셀사의 그 유산균 다국적 기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프로바이오캡이라고 2종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종. 12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원료로 히알루론산, 콜라겐, 딸기, 바나나, 오렌지까지 그리고 동양인에게 굉장히 좋다는 김치 유산까지 듬뿍 든 이 유산균이 52,000원입니다. 그게 4개월분에 한 달은 12,000원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제가 다음 제품 소개하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의 혈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혈관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점 나이가 들어요. 그런데 식습관에서 따라서 더욱더 혈관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육류 위주의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분들은 오늘 식습관을 한번 생각하셔보세요. 내가 만약에 육류 위주의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다 이런 분들은 혈관을 걱정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잘 먹어지던가요? 저도 그래요. 제가 고기 육류를 좋아합니다. 머리는 생선을 먹어라, 불포화지방산을 먹어야 된다 하는데 이분 어때요? 여러분 숯불에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서 침이 고인, 여기에 침을 꼴깍 삼키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우리 대다수의, 특히 남성분들 여기 맞죠? 사장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육류 위주에 함께 하시면 정말 점점점 더욱더 혈관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체온이 36.5도예요. 그런데 육류가 40도 가까운 굉장히 뜨거운 기름을 우리 몸 안에, 차가운 몸 안에 한번 넣어볼까요? 차가운 몸 안에 들어왔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름이. 네, 굳어지고 점점 덩어리지고 쌓여가고 막히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진짜 딱 이렇게 쓰러지셨거든요. 뇌출혈로. 이게 막히면 한순간이잖아요. 그런 걸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말하는 불포화지방산, 어류는 저 바닷속, 차가운 바닷속 깊이 사는 그 어류는 20도 가까이가 된대요. 그러면 그 차가운 기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녹아요. 네, 맞습니다. 녹아서 살을, 우리 혈관벽을 깨끗이 청소해주면서 더러운 기름때를 깨끗이 여러분 청소를 해줍니다. 청소를 해주고 거기에 우리 혈관벽까지 깨끗한 기름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 불포화지방에는 정말 여러분 고등어 4마리씩 하루에 먹으면 된대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핫도그처럼 딱 구워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우아하게 우리가 뭐를 먹으라고 합니까? 오메가3를 먹으라고 하죠. 그 오메가3를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오메가3를 고르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 DHA, EPA 함량이 60에서 70%가 가장 완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청정지역이냐? 노르웨이 북극해 알래스카가 3대 청정지역이라고 하고요. 기름이다 보니까 산화 방지를 위해서 비타민 E가 함유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DHA, EPA가 65%,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함량이래요. 그리고 알래스카, 이 벌써 이름에서 다 나오죠. 알래스카에서 그게 됐고요. 비타민 E뿐만 아니라 울금 유지까지 이 완벽한 오메가3가 가격이 얼마라고요? 19,200원. 네, 이게 한 달치일까요? 처음에는 막 공이 빠졌다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3개월에 19,200원이란 겁니다. 1개월에 얼마라고요? 6,400원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정말 이렇게 미팅이 있어서 우아한 커피숍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커피 한 잔에 6,200원이더라고요. 예, 한 달에 우리 6,400원입니다. 저는 가까이서 우리 아빠를 봤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뇌출혈이라든지 이게 혈관이 막히기 쉽면 어떻게 우리가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100살, 120, 15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맞죠? 싫으세요? 그래도 병원 가면 살려줘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하고 예쁘고 젊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을 우리 오메가3로 간단하게 챙겨 드시고 정말 좋은 이 모든 게 완벽한 제품을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데 꼭 챙겨 드실 거죠? 네, 이제 건강해지셨다면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건강식품을 이렇게 선물해 드린다면 미모에 또 예뻐져야죠. 여러분들도 맞죠? 예뻐지시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 앱솔루트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저는 이 앱솔루트를 감히 서민이 바를 수 없는 그런 화장품을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바를 수 있게 만든 그런 화장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는 자, 우리 앱솔루트 그 기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기존의 그 화장품이 4대 기술이었어요. 생명공학 박사님들이 만든 거기에도 정말 과학은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4대 기술도 정말 좋은 그 기술에 2대 기술이 더 플러스가 된 겁니다. 어떤 기술이냐? 소재 기술 그리고 전달 기술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어떤 소재냐? 자,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고순도 스페셜 EGF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EGF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EGF 많이 들어보셨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그게 합성이고 동물성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순도 식물성 EGF라는 겁니다. 거기에 도르민, 예, 도르민인 도르민만 들어도 굉장히 고가 원료라고 하던데요. 그 다음에 요세미티 발효 추출물.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메타세콰이어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세미티 여기 공원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쫙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나무가 정말 어때요? 보면 반지를 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100년 이상 되면 황산화 물질이 나온대요. 그 물질을 추출을 해서 여기 안에 넣은 겁니다. 거기에 루핀 단백질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루핀 단백질이 뭐냐면 피부의 탄력을 관할하는 구간이 있대요. 이 피부가 우리가 진피와 표피가 있다면 그 구간이 있대요. 기저층의 그 구간인데 그 애가 DEJ라고 합니다. 자, 그대로 영어로 되어 있어요. 진피 표피에 있는 구간. 더멀 에피더멀 정션이라고 여기 이 구간을 자 콜라겐으로 꽉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콜라겐이 툭툭툭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잘못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어때요? 칼 자국이 난 채로 반나절 이상 가르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정말 이게 피부의 탄력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이 루핀 단백질이 그 콜라겐을 더욱더 부스팅해서 꼭 이렇게 그 구간을 잡아주는 피부 탄력에 탁월하다는 얘들을 최적의 비율로 코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이트, 브라이트닝, 그리고 리프팅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졌다면 여러분들 얼굴에 부족한 부분들 있죠? 그게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서 탁탁탁 필요한 부분을 타겟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술이 정말 우리 테크놀로지 기술로 이렇게 타겟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져서 굉장한 개선이 될 수 있는 우리 그 임상실험 결과를 한번 볼까요? 4주 후 저기에 진피 치밀도 저 초록색이 굉장히 그게 진피가 굉장히 치밀하게 된 겁니다. 초록색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리고 눈가주름 보이십니까? 4주 후에. 그리고 그 다음 만족도를 한번 볼게요. 정말 이게 쓰신 분들은 100%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다. 정말 우리가 만족도가 너무나 컸어요. 이런 앱솔루트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19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부터가 완전 달라요. 베이스가 녹차 에센셜 워터로. 예, 그래서 그 녹차 에센셜 그걸로만 팔아서 뭐죠? 10만 원대 에센스로도 파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향까지 투베로사 향, 정말 고급진 향이거든요. 제가 아는 언니에게 명품만 골랐었는 언니가 있어요. 제가 투베로사 향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니까 너 향에 대해서 좀 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우리 투베로사 향, 치명적인 아름다움, 그 향이 들어가 있 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제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요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석류미 제가 소개할 건데요. 예, 정말 이 석류 누가 먹었나요? 옛날에 세기의 미인들이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이런 분들이 정말 그 본인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석류. 그런데 석류 중에서도 터키산이 제일 알아준대요. 그런데 우리가 터키산이고 거기에 기능 성분이 제일 중요한 게 엘라그산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생가즙, 석류 생가즙 26배의 함량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26배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리고 이거를 드시는데 우리 피부 미용에도 정말 좋고 갱년기 여성 질환에도 탁월하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있어요. 자, 보여주세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피부도 굉장히 촉촉해지는 임상실험이 있고 지금 여기에 보이시죠? 네, 피부의 수분량 그리고 각질량 이렇게 해서 굉장히 4주 뒤에 이렇게 좋아지는 게 보이고 쿠퍼만 인덱스 여성 갱년기 지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보시면 쿠퍼만 인덱스 여기 지수를 보면 4주 후 8주 후에 정말 개선이 되는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간식이 아니고 우리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저도 이제 갱년기 여성 질환에 탁월하다는 그 뭐죠? 소프라킨 즐겨 먹었는데
소프라키는 알약이다 보니까 자꾸 까먹게 되고 한 번씩 이게 잘 안 챙겨주는데 너무 성유미는 휴대하기도 편하고 자 어떤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젤리형으로 여러분에게 자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젤리형 정말 맛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여만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느낌을 정말 새콤달콤하고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성유미인이 정말 간편하게 이렇게 휴대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좋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 1월 30일 날 뭐 떴었죠? 야, 헤어스타일러. 제가 이게 손질을 굉장히 못합니다, 머리. 그런데 우리 헤어스타일러에 자, 어떻게 되냐면 세계 최초로 인덕션 방식이래요. 그 히팅 방식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고주파가 나와서 우리 저기에 이 롤러를 이제 넣으면 이게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말면은 원적의 선과 함께 세팅이 아주 간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8초 안에 히팅 방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원적의 선으로 머리에 모발 손상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모발 손상이 엄청나게 돼봤습니다. 머리 미용실에 잘못 갔다 와서 머리가 다 타버린 거예요. 1년 동안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머리 손상 정말 우리가 화장품 바르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모든 게 다 예뻐지는데 예 화장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머리더라고요. 마무리는. 왜냐하면 머리가 80%를 좌우한대요. 예, 저는 정말 이 제품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애들 영어 가르치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사지 샵에서 우리 화장품을 전달받게 되었고 정말 이 제품의 감동에 감동을 넘어서 제가 한번 캐시백을 받게 되면서 이거 뭐지? 하고 여러분처럼 정확하게 4년 5년 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리 회장님이 이 제품을 쓸 사람들은 이 일을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 해봐야겠다. 저는 이 우리 애터미 제품을 유기농 슈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찾아다니던 유기농 슈퍼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유기농 슈퍼가 쌉니까 비쌉니까 여러분? 비싼 제품을 싸게 팔고 있는 곳이더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 3년만 해보랍니다.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결심해서 3년을 했더니 정확하게 리더스, 예, 연봉 1억자 클럽의 리더스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만들어준 애터미인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애터미 제품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 비전까지 강의 들어보시고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